캠핑카 카라반도 면허가 있습니다. 힐링하려고 샀던 카라반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걸릴 수도 있죠. 캠핑카 카라반 면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내서 사람 크게 다치면 정말 깜빵 갈수 있습니다.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행 중 불미스러운 행정적인 처벌, 형사적 처벌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형견인차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7월 28일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기존 트레일러 면허 시험 응시 부담감을 해소를 하고 캠핑족들이 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이죠. 자,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캠핑 레저 차량에 맞는 피견인차 총 중량 750kg 초과 3000kg 이하 면허 신설입니다. 피견인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라반, 끌려오는 차가 총 중량 750kg 초과 3000kg 이하면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아니면 너 혼나. 요 내용입니다. 3000kg 초과하게 되면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한데, 그건 출에라 면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픽업 차량으로 하는 그런 견인차, 얘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있습니다. 견인차는 3.5톤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카라반의 조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지만 견인차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게 되면 요것도 되게 혼나겠죠. 응시 자격, 면허증 딴지 1년 이상이고 1,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면 학과 시험 면제, 기능 시험만 지시면 면허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시험은 총세 가지로 나뉘고요. 굴절 코스, 곡선 코스, 방향 전환 코스. 요세 가지 코스를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통과를 하면 면허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운전면허 학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형 견인차 면허, 출에라 면허는 가시워요? 소형 견인차 면허 가시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학원에서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형 견인차 면허는 방향 전환 코스 요거 하나만 100점 중에 90점 맞으면 면허가 발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실 때 이왕이면 대형 견인차 면허에 도전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카운티 콤비 같은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말 간단합니다. 1종 보통으로 멸수 있는 거는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15명 초과면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소형 견인차 면허 응시 가능 시험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는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 대전, 부산, 찍고, 제주, 광양. 총 다섯 군데인데, 요건 2016년 7월 28일 기준이라서 제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는 1577-1120번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소형 견인차 면허 관련해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소형 견인 시험이 가능한 곳이 강남, 인천, 잠시만요. 춘천, 강남, 인천, 그리고 어디요? 춘천, 대전, 대전, 문경, 문경, 제주, 제주, 부산 남부, 부산 남부, 그리고 광양 면허 시험장입니다. 광양 면허 시험장이네요. 시험장.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되십시오. 총 다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더는 거죠. 확인 사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부디 먼 걸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매물과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는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중고 카라반 위탁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매물을 빨리 팔고 싶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고, 카라반 수리, 정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으니까 어떠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